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 아는 경찰이 있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두 분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렇죠. 예. 얼굴도 잘 몰랐어요. 예. 근데 두문불출한다는 얘기든 들었었는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전날인가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네. 지상파 탐사 프로그램에서 그쪽에 있는 위치가 노출돼갖고 방송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이 이제 분명히 이만희 그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해 줬었고 또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있죠. 이재명 경기지사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뭐 그 들어갈 사람이다. 네. 주변에. 그러니까 분명히 공무원 조직에도 이런 것을 정보를 주는 사람들도 덜어 있으니까 이만희. 측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강제로 끌려나오기 전에 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자회견에서 즉각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정말 면목이 없다. 여러분들께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다 하면서 저를 큰절을 두 번 했어요. 그 김은배 팀장께서 오랜 수사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서 그 당시에 기자회견 보면서 어떤 걸 좀 보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진정성 같은 게 느껴지던가요? 진정성이 저는 느끼지 않았는데요. 알다시피 3월 2일 날 오후 네. 3시경에 경기도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이죠. 예. 신천지 소유입니다. 거기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사실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본인이 기자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네. 불러들여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시에 기자회견한 이유가 그 언론에서 그렇지만 사실은 압수수색을 한다는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은 그 신천지에 대한 그 비밀이라든지 자기들이 비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좀 미리 좀 무마시키려 선제적으로 대응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말하는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자회견 당시의 모습 같은 거 봐서는 네. 진정성보다는 지금 소나기가 온다 이걸 피해 가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당국의 압박이 들어오는 걸 좀 압수수색 영장을 좀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뚜렷이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렇죠. 압수수색도 그렇지만은 신천지에 대한 그 전방위전 그 조사에 대해서 예. 본인이 현재는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잘못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당국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요거를 조사하는 아니 이걸 예방하는 게 중점이지 우리를 수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우린 뒤차선적으로 말미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네. 배상훈 교수께서 범죄심리 전공하신 입장에서 보셨을 때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선은 그 국민한테 뭐 전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지금 어디에인가 있을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히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전에 이제 입장이 나오고 그래서 내부 통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천지 관련된 전문가라는 분들도 얘기해서 나오고 하는 것은 네. 그 전날 관련된 어떤 내부 SNS를 다 폭파했다. 뭐 이제 없애버리면서 일종의 이제 탄압받는 모습, 이른바 다른 어떤 쪽에 본인이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이제 내부적인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앵커께 말씀하신 건 첫 번째는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형식적인 거고. 형식적인 거고. 실제적인 부분은 이렇게 본인이 탄압받고 있고 우리가 더 결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예.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전반부에는 사과한다고 하고 절도 두 번 했지만 뒤로 갈수록 대단히 당당하고 뭐 사실 뭐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다 같이 가자라는 이런 식으로 계속 논조를 바꿔가는 걸 보면은 이것은 대내적인 형태의 네. 어떤 집단 결속을 위한 집단 심리 조정이랄까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 보면서 말투도 좀 독특하고 그렇죠.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좀 많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 총회장의 나이가 89세
만으로 따지면 89세고 우리나라 나이는 90세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침해라는 말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는 저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에 답변을 딱 부르지 않고 좀 약간 피해가는 거 행설설적으로 하는 거고 사실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 음성도 뭐 음성이 뭐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음성을 모르는 것처럼 이거는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회피하려는 심리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배성원 교수도 동의하세요? 네. 예. 일종의 치구빠지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말하자면 여러 가지 면에서 총론적으로는 사과한다. 근데 강론으로는 들어가면은 협조한 사항이 사실은 부정확한 정보부터 예. 시작해 갖고 구체적으로 협조한 사항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국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생 명단이라든가 어떤 그 이동 동선에 대한 것을 거기 있는 책임 있는 간부가 자기들이 손잡고 경찰 아니 역학점 쪽 손잡고 가서 했어야지 맞는 건데 네네. 총론적으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은 사과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네. 겉으로는 봐라 우리 했잖냐 라는 식으로 회피하는 걸 했다면 이것은 이중성이 존재한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1931년생이라고 돼 있네요. 네네. 그러면 우리 나이로 이제 90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 나이는 만으로는 89세인 거죠. 알겠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이후에 또 뉴스를 상당히 비중 있게 나온 내용이 손목에 채워진 시계였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였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이게 가짜 시계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는데 이게 일부러 보여준 건가요? 아니면은 뭐 논란이 되지만 그럼에도 좀 차고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일부러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제 오늘 바로 반론이 나왔습니다. 신천지 네. 쪽에서 시계 아무 의미 없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논란되는 것을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온 반응은 관련이 없는 거고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오히려 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까 말씀 치고 빠지기 형태라 진 거죠. 네. 공간을 비우면 비울수록 사람들의 상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상상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언론이 채우게 되면은 사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형태의 보여지기였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의도적인 것이었다. 그것도 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이만희 총재가 왼손에 찬 게 예. 박근혜 대통령 시계예요. 예. 저희도 이제 훈장을 받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아니 대통령의 훈장 시계를 줍니다. 그런데 예. 보니까 제도 이제 또 시계를 받았어요. 예. 문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장은 똑같더라고요. 근데 제 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뒷면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예. 시계 같은 게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선물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알다시피 친구가 지인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시계를 저 안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거 차고 다닐 정도라 한다면은 자기 과시형이 있다. 네. 물론 이만희 총재 그 집무실 가게 되면은 대통령들이라든가 후보자다라고 찍은 사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만희 총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총회장이 자기가 나오면서 일부러 샀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차면서 보이면서 내가 대통령한테 받을 정도로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다. 네. 이런 걸 과시하고 일부러는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보여준 것이 나를 더 수사하지 말라. 이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과시욕이 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신천지 이 관련된 교인들, 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보겠습니다. 상당히 그 뭐 수요일 그리고 일요일은 두 차례는 무조건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봐야 된다고 들었고 또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특히 교인의 상당수는 20, 30대 여성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신천지 교단이 여러 이제 기독교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이제 돼 있는 상태고 이런 교단일수록 이제 교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집단 심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집단 심리. 얘는 집단 심리라고 하면은 개인의 이상적인 판단을 줄이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인 상태가 높을 수 있는 20, 30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들의 어떤 집단 심리를 통해서 교세를 확장한 다음에 남성 집단들을 또 거기에 충원을 하고 다시 또 여성 집단을 충원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이런 성장 방식을 따르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에는 우리 이전에 어떤 이단 교단의 사례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네, 이런 형태는. 예. 그러니까 보통 이런 형태가 많이 보시면 그 큰 예배당에 예. 여성들이 대단히
많이 큰 함성을 지르면서 격한 동작을 하면서 교주를 찬양하는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집단 심리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들한테 그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여성들한테 그런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예. 무엇인가 하나의 어떤 그 단일한 어떤 대우를 만들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형태의 교단의 가장 특징적인 교세 확장 방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지금 신천지 같은 교회는 젊은 사람을 20, 30대를 대상으로 공략을 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활동성이 많고 포교를 잘하기 때문에 했는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기독교가 사실은 여성이 많습니다. 네. 예비해 보는 사람 남성보다 여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내려온 여성을 보석을 했고 또 그리고 포교나 성교할 때에도 여성이 다가오면 좀 거부감을 좀 덜 느끼거든요. 포기 당한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 특히 여성을 공략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성 신도가 많이 늘어났던 거죠. 네. 그 기자회견 당시에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를 본 가족들이 이제 그 기자회견 당시에 항의하는 그런 소리도 상당히 많이 섞여서 들어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이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이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종교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신고도 많이 들어온다는데 이게 수사가 쉽지 않다면서요. 실종 신고를 해낸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분명히 신천지 쪽 사람으로 거기 합숙소든 뭐든 뭐라고 부르든 갔는데 네. 부모한테 그 연락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예. 끊도록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연락 자체를 끊어버리고 예. 뭐 찾아보다 하면은 그 딸이 만나기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 이게 실종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성인인 상태에서는 이것을 실종수사를 하기에는 사실 근거가 없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성인인 20대 여성이 예. 자기가 종교 때문에 여기가 있다라고 하면 경찰이 무슨 근거로 거기에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 결과 무슨 그로 인해서 어떤 성범죄를 당했거나 아니면 착취범죄를 당했다고 하는 결과를 본인이 어떤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황이 나타나면 되는데 예. 정황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만약에 잘못 접근했다가는 종교 탄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법 체계가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실종 들었으면 가출을 하지 않습니까? 가출 신고를 하는데 가출 신고해가지고 어느 장소에 자기 딸이나 아들 딸 알았어요. 그러면은 신천지에서 만나긴 해줍니다. 네. 만났는데 그 아들 딸 본인들이 내가 납치 감금돼 아니 한 게 아니고 종교를 지금 믿으러 왔기 때문에 부모가 뭔 상관이에요. 아, 내가 없어요.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그렇죠.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경찰이 나서느냐. 그렇죠. 경찰에서는 납치된 거 아니고 감금한 거 아니고 폭행된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기 아들 딸 끌어내야 되지만 아들 딸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자유로웠다. 예. 경찰역에서는 자유로운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기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피켓 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경찰력이 많이 동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형법상이라든지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경찰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나 딸을 빼올 수는 없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종교적 그루밍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루밍 방법으로 종교적인 포교를 가장 그러니까 선교를 가장한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 합의를 많은 종교 교단들을 포함해서 그런 걸 하기 꺼려하는 상태인 거죠.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예.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만은 종교적 그루밍의 자유까지는 아닙니다. 집단적 심리를 통해서 예, 예. 그 젊은 청춘들을 착취할 권리까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예. 근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해줘야 됩니까?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줘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의 종교 지도자분들이 그것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딸이 뭐 가출했다 뭐 이걸 사법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법 체계를 오히려 그 들이 이용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죠. 예. 이를테면 그 가족들이 항의를 하고 집회를 하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돌려보냈다가 아이들을 좀 바람직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부모가 나를 뭐 폭력으로 때린다거나 예, 폭력을 신고합니다. 가정 폭력을 신고도 있는 거죠. 예. 그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지금 이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담팀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법률 전담팀이라는 것이 그 교단 내부에 신천지 내에요? 예, 그 신천지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은 다른 이단의 사례에선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다시 돌려보내면은 부모를 오히려 고소해 갖고 네. 가정 폭력을 때렸다고 해서 학대 당했다고 해서 나는 피난처가 필요했다고 해서 다
다시 그 교단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가족의 보호를 무력화시키는 네.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거죠. 아, 종교적인 것을 이용한 이러한 뭐 여러 가지 그들의 집단적인 행태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건 저도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 뭐 지금 상황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진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직접 그 평화연수원 이쪽으로 현장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채취하겠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이 총회장이 과천 가서 검사를 따로 받았고 음성 판정이 받은 것으로 지금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에 대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법상 법은 고의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네. 고의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이만이라는 사람이 난 고의적인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랬다. 그리고 사실은 오류가 있었다라고 네. 하면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인 거고 예. 그럼 고의성을 입증해서 강제 수사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종교적인 영역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렇죠. 역학검사를 지금 처음에는 회피 거부하다가 실제는 했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볼 때 계속 안 했으면 처벌 받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가서 받았어요. 자진해서. 네. 때문에 역학조사를 거부나 기피했다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적으로 육성 지시로 지회장 지파장한테 명단을 숨기십시오라고 했다는 녹음 파일에 나오거나 그러면 이건 상황이 달라지지만 은 예. 그게 있을 가능성이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그 전문가들의 얘기도. 이 교단의 미행성 특성상. 네. 그러면 이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하냐. 입증 못한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천지 교단이라는 곳 이 집단이라는 곳의 자체적인 여러 가지 수사 상황들은 저희가 잠시 뒤에 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6089님 이만희 씨가 어떤 시계를 찾는지가 기자회견의 본질이었을까요? 이걸 집중적으로 보던 언론이 아쉽습니다. 1207님 신천지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한 건 아닌가요?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신천지 자체에 대한 수사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가 받고 있는 혐의가 뭐뭐가 있어요 지금? 그 고발당한 것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도 고발당한 부분이 있는 건 주요한 거는 이제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법률이 주가 되고요. 그 외에 그 신천지의 피해자들한테 네. 고발당한 것은 형 횡령이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대구시장님이 고발한 거는 대구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또 고발은 나눠질 수 있고 각 곡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네. 포함하게 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하는 법률 그 법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박원순 시장께 한 게 살인이나 향해죄. 예, 예. 그다음에 그 미래통합당에서 명예훼손죄로도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죄로도. 그러니까 신천지 새누리라는 네. 이름을. 그렇죠. 예, 했겠죠. 예, 예. 미래통합당. 그리고 이제 그 수원지검의 형사입구에서 하는 건데 그 특가법이 해당돼 있어요. 이게 횡령 배임일.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이만이라든지 그 이만희 총회장이라든지 그 12 지장들에 대해서 고소한 거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형법상도 있고 특별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법률을 해가지고 지금 고소가 된 상태죠.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의 명단을 이 방역체계에서 확보하고 그것이 바른지 확인하는 작업인데 이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워낙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전수조사 지금 나서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명단을. 그러니까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천지 내부에 서버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명단을 한 컴퓨터 안에 있는 서버든 하드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떤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하는 것과 강제력을 통해서 그것을 하드를 확보해서 네. 그것의 변조 사실임을 확인해 보면은 이 실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게 말하자면 그게 그 사람이 신도인지 아니면 교육생인지 아니면 가짜 명단인지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냥 자발적 제출한 걸 가지고
실제 걸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천지에서 자발적으로 제출을 했어요. 네. 이 제출한 명단이 100% 확실하냐는 믿지는 않습니다. 일부 누락된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서버를 그 압수해 가지고 대조해보면 좋겠지만 지금 압수 영장이 안 되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전화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 네. 명단에 전화해 가지고 상태를 물어보고 신천지 교인이냐 아니면은 지금 뭐 예방 상태가 어떠냐 물어봐 정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리고 그 명단이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담당하는 그 일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건데 어떻든 이제 명단 받은 거는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게 행정력을 낭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신천지의 실세들, 집화장이라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네. 그 사람들을 통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명단을 가져갔고 그 많은 행정력이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한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래서 전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였습니다. 대구지방경검찰청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그 신청을 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청이 반려를 했어요. 대구지검이 밝힌 반려 이유가 이거네요. 신천지의 신도 명단 누락 등의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이건 내용 보완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네, 저는 이 말에 모순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고의성을 입증하려고 압수수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지금은? 네. 그럼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걸 알려고 강제수사가 필요한 건데 거꾸로 검찰에서는 그 고의성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뭔가를 가져와라. 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대구시장이 그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한 건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어떤 다른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분명히 이런 어떤 이단 교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행위를 했고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검찰이 거꾸로 경찰한테 입증해라. 그럼 보강해서 재청구 해야 되잖아요. 오늘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 지금 사부에서 우리가 이제 경찰관들이 압수영장을 검찰이 신청하면 예.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서 받아오는 건데 지금 중간 단계 검찰 단계에서 기각시켜버렸어요. 네.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성을 입증하라. 그러니까 신도 명단이나 시설을 일부 누락한 건 검찰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누락한 것이 고의성이냐 아니면 과실이냐. 그러니까 네. 고의성이 있으면 영장을 청구해주겠다. 그런데 담당 행사가 고의성을 지금 밝히려고 그러면 좀 머리가 아프죠. 왜냐하면 조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고의성 없다 그러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검찰에서 좀 너무 이걸 너무 좀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좀 강하게 한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검찰에서는 검찰이 주의안에 따라가지고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재청구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간이 하루 이틀이 급한 상태 아닙니까? 아, 그럼요. 하루에도 지금 뭐 몇백 명씩 지금 확진자가 네. 나오는 상황인데. 이걸 검찰이 책임질 건가요? 대구지검 책임지겠습니까? 전 이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고의성을 강제로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걸 거꾸로 경찰한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뭐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죠 더. 그러니까 지금 상당수의 지자체라든가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 포함해서 법무부 쪽에서는 신천지를 좀 강제 수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검찰의 입장은 상당히 좀 신중합니다. 신천지 수사의 목적이 코로나19 확산 저지라는 입장을 좀 분명히 했는데 지금 6658님도 검찰 조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신천지 측에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게 될까 염려됩니다. 3051님 신천지를 범죄 집단인 듯 보도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보겠습니다. 이런 의견들 어떻게 보세요? 예, 충분히 이건 목적 자체가 코로나19 확산 저지라는 건 분명히 큰 대의는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분명히 명단에 대한 어떤 그 틀리다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럼 그 틀린 명단의 원본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 자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그 자발적으로 지금 가져왔느냐. 결과를 봤을 때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확보하는 방법은 강제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과 코로나19 확산 저지랑 무슨 관계가 있죠? 그 서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교단의 상층부 몇일 텐데 일반 교인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좀 결이 다른 얘기를 같이 붙여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향후 압수수색 떨어질지 또 강제수사 이루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관련 범죄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 사범 전담 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꾸렸다고 하는데 마스크 관련 범죄가 지금 많이 있다고요? 그렇죠. 마스크 같은 범죄가 뭐냐면은 지금 마스크를 매점에서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예. 어떤 사람 사이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350만 장을 아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중간 유통사인한테 넘기는 게 아니고 그걸 갖고 있다가 아들한테 넘겨서 이익을 보는 수 있고 또 그리고 뭐 사기 판매도 하는 중이거든요. 어차피 코로나 그 이것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가 부족한 건 맞는데 네. 정상적으로 수급을 해야 되는데 매점 매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안정법 위반 예. 매점 매석 구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한다. 예를 들면 뭐 국세청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식약처 주무부처 이런 데서 하게 되면은 좀 퍼져 있으니까 검찰이 관련된 부분을 강제로 할 수 있게끔 전담팀을 지방청 내에 꾸렸다는 것을 의미로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해외에서도 마스크 부족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이탈리아, 이란 뭐 이런 나라에서는 확진자가 상당히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손소독제와 마스크 같은 물품을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교수형까지 처하겠다며 엄벌을 예고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마스크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또 이게 과도한 또 불안감도 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재기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물가안정법에 있는 건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여기 벌금이고요. 예.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판례라든가 이런 게 나온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실제 처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벌금형 정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매점 매석 행위가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7조에 해당하고 26조의 처벌 규정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2년이 5천만 원이 벌금인데 이 코로나 사태를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이제 대량일 경우에는 징역형도 가능하고 소량일 경우에는 벌금형을 때릴 건데요. 여기에 또 형법상 부당이득죄도 있긴 있어요. 예. 이건 궁박한 처지이기 때문에 조금 적응하기 힘든데 어떻든 형법이든 특별법이든 정부에서는 매점 매석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할 예정이니까 일단은 매점 매석하게 되면 고발 조치를 하고 또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해가지고 법원에 당연히 기소할 거로 보입니다. 네. 원래 이 범죄 과정에서 이렇게 압수한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시중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공매 처분을 하게 되죠. 그 두 가지입니다. 몰수에 처분하면 모르는데 예. 지금 서울중앙청이 뭘 했냐면은 되도록 매점 매석에 대해서는 압수를 하지 말자. 압수하게 되면 검찰에 송치하거든요. 압수하지 예, 예. 말고 압수한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라는 얘기인데 예. 환불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환불은 임시로 환불 돌려줬다가 재판정에 제출하는 거지만 환불한 얘기는 그 피의자 네. 그 매점 매석 상한 사람한테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왜? 그 행위는 처벌하지만 예. 매점 매석한 물건을 시중에 팔아라. 그러니까 그건 유연한 조치가 맞습니다. 일종의 이제 미국서는 플리바게닝 같은 겁니다. 네. 내가 지금 물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법적 절차를 하면 뺑 돌아가고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지금 급하니까 네네. 조금 경감을 해 줄 테니까 지금 이거를 시장에 풀어라는 얘기. 풀어라. 그 얘기예요. 팔아라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당연히 검찰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네.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뭐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잘한 것 같아요. 이거. 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천지 얘기를 아는 경찰에 살 줄은 정말 몰랐었네요. 그렇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